김주희양 의문사 사건에 대해 청주교구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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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교구는 책임지십시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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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교구는 유가족에게 사죄하십시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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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성신매연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천주교 청주교구 서천동 성당 앞에서 김양의 상음만 봐도 가혹행위를 알 수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천주교 청주교구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27일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한 회신을 올 1월 15일 되어서 받았는데 제대로 된 생활의료일지 하나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김양의 귀뒤 상처에 대한 부검 감정서와 국과수 소견에 따르면 사망 수일 전에 상처로 판명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일상적 아동학대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천주교 청주교구의 진상규명과 무책임한 시설관리 시스템 재정비 및 인권교육 강화, 생활재활교사들과 전 사회복지국장 신부의 징계, 청주교구의 책임과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CBM TV 경찰수입니다.